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같은 채소라도 이 색깔 띈 것, 항암효과 최대 5배 더 많다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식품 중에 하나가 색깔이 아주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색깔이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색깔에 따라서 영양 성분의 차이가 났고요. 또 실제로 항암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그 물질의 차이도 무려 5배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선명한 색깔과 아삭한 식감, 여러분들 어떤 채소가 생각나시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채소는요, 바로 파프리카입니다. 피망, 파프리카 모두 같은데요. 이 파프리카와 피망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먹죠. 저도 특히 파프리카는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이 파프리카에는 카로틴과 비타민 C가 다량으로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이 카로틴의 일종인 캡산틴, 이게 이제 붉은 색소를 이제 띠는 건데, 이 캡산틴이 암 예방 성분입니다. 파프리카와 피망에 이런 암 예방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실제 여러분들 그 마트 가시면은 이 파프리카와 피망 그 진열대 가시면은 색깔이 정말 여러 가지입니다. 뭐 초록색도 있고요. 뭐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습니다. 이런 파프리카와 피망은 캡산틴, 비타민 C, 비타민 E의 보고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사실 가격이 다 똑같잖아요. 뭐 노란색이든 초록색이든 이제 빨간색이든 가격이 다 똑같은데, 그래서 저는 차이가 없는 줄 알았어요. 놀랍게도 영양 성분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파프리카 색깔이 모두 다른데, 뭐 색깔이 모두 다른데 항암 효과가 모두 같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게 정상인 거예요. 색깔에 따라 실제로도 항암 효과가 다릅니다. 붉은색 파프리카는요, 카로틴 성분 때문에 산뜻한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100g당 카로틴 성분이 1100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고요. 초록색 파프리카는 100g당 400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노란색 파프리카는 카로틴 성분이 100g당 200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노란색과 빨간색을 비교해 보면은 빨간색은 100g당 1100마이크로그램 들어있는데 노란색은 200마이크로그램밖에 안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려 5.5배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뭐 가격도 다 똑같고 생긴 것도 똑같고 종도 똑같은데 이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항암 효과가 들어있는 성분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 붉은 파프리카에는요, 붉은색 카로틴이 캡산틴이 특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이 암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도쿠다 조수 연구팀은 캡산틴과 피부암의 관계를 조사했는데요. 실험용 쥐 60마리를 4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15마리씩 A, B, C, D의 그룹으로 나눈 거죠. 그리고 이들 쥐에게 일부러 피부암을 발생시킵니다. 1그룹은 그대로 두고요. 2, 3, 4그룹은 캡산틴 3에스테르, 캡산틴 3-2에스테르. 이것을 각각 같은 농도로 발라줍니다. 그리고 20주 후에, 5달 후죠. 쥐한 마리당 피부암의 개수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꽤 많은 차이가 났더라는 거죠. 일단 그대로 놔뒀던 1그룹은 피부암이 9개가 발견되고요. 캡산틴을 도포한 2그룹은 7개. 캡산틴 3에스테르를 도포한 3그룹은 6.3개. 캡산틴 3-2에스테르를 도포한 4그룹은 5개가 발견됩니다. 그대로 놔둔 그룹보다 캡산틴을 발라준 그룹이 피부암 개수가 더 적은 것이 확인이 된 거죠. 이 캡산틴은 항산화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암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캡산틴이라도 에스테르화가 이루어진 쪽이 피부에 잘 흡수되기 때문에 피부암 억제 효과가 높습니다.
염증이나 간염과 관련된 또 다른 실험에서도 캡산틴이 암 억제 효과를 나타낸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붉은색 파프리카, 붉은색 피망을 먹어야 됩니다. 이 붉은 피망, 붉은색 파프리카에는요, 비타민C와 비타민E도 풍부한데요. 이 비타민C와 비타민E는 세포나 유전자가 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바람도 억제하는 성분입니다. 붉은색 파프리카는 비타민C가 100g당 170mg이 들어있어서 채소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붉은색 파프리카 한 개만 먹어도 150g 정도인데 이것만 먹어도 하루 영양소 기준치에 충분히 충족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싼 뭐 비타민제 먹지 마시고 붉은색 파프리카 이거 하나씩 드시면 이만큼 좋은 거죠. 그럼 파프리카 어떤 걸 골라야 될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팽팽하고 색깔이 짙은 것을 고르면 좋습니다. 또 꼭지의 단면이 촉촉하고 신선한 것을 고르시고요. 맛은 크기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겉표면, 색깔 이런 것을 보고 고르시면 됩니다. 그럼 파프리카 어떻게 먹어야지 항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이 캡산틴과 비타민 E는 열을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고요. 물에 녹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은 이 영양분의 흡수가 잘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기름과 함께 조리해서 먹어야 된다는 걸 알겠죠? 캡산틴과 비타민 E는 뭐 열에도 상관없고 물에 녹지도 않지만 비타민 C는 이제 조금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바람 억제 효과를 기대한다면은 붉은색 파프리카를 고르시고요. 기름과 함께 날것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암을 좀 예방하고 싶다. 내가 지금 암을 앓고 있어서 이 바람을 좀 억제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빨간색 파프리카, 빨간색 피망을 구입하셔서 기름을 좀 두르시고 뭐 올리브유도 좋고 뭐 다른 뭐 참기름 들기는 좋습니다. 이런 것과 함께 샐러드로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또 이제 이 파프리카와 피망은 온도와 습도에 크게 영향받지 않으므로 냉장고 야채칸에 그냥 편하게 보관하시면 되고요. 단, 야채칸에 넣으실 때 비닐봉지에 넣거나 신문지에 싸서 건조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 여러분들 이제 뭔가 바람을 억제하고 항암 효과를 기대하신다면은 파프리카나 피망은 빨간색을 드시는 게 좋고요. 이 캐산틴과 비타민E는 가열에도 성분이 변하지 않는다. 또 물에도 녹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훨씬 더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기름을 가급적 함께 드시는 게 좋고 바람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날 것 그대로 기름과 함께 샐러드로 드실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제 색깔에 따라서 이런 성분도 다르다는 거 제가 알려드렸고 파프리카와 피망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파프리카 하나씩 매일 드신다면은 뭐 암을 억제하고 뭔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 그리고 최고의 쉬운 가격이 저렴한 방법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